네, 시즌 선정해 주셨는데요. 데이트 종목 관련해서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시젠, 수젠텍, 뭐 액세스바이오, 뭐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시젠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좀 주가를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젠뿐만이 아닙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실적이 현재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고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라는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주가 경쟁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또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는 또 반등이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락폭이 큰데 지금 이 빠진 이유가 뭐 우리가 뭐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게 지난 8일에 증선위에서 회계 기준 위반 사유로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감사인 지난 3년 등의 징계를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매출 4,400억에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한 18% 정도 조금 하회하는 실적이었지만 뭐 아주 안 좋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분기 평균보다는 400억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앞으로 이만큼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선반영에 대해서 좀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바이오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몸집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자금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0년 M&A 경력 박성호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추측이 나오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회사에 도움이 되면 고려도 하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젠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만약에 지금 만약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네. 저 손절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시젠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관련주가 지금 이 종목들 말고도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네. 사실 실적은 좋은데 오늘 반짝 올랐었죠. 작년에 근데 오른 폭 자체가 제가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고점 영역에서 버텨지는 종목은 지켜주는 거고 이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은 폭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액세스바이오는 앞으로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물론 괜찮게 나오고 있고 랩지노믹스 이 종목도 시세를 한번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와서 18% 정도 올랐다 빠지고 있는데 이게 다 시젠이나 이런 수젠텍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X바이오는 체외진단 의료기기고 랩지노믹스도 체외진단 서비스, 해외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젠텍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실 종목이 수젠텍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이제 65,800원을 찍고 지금 현재 14,000원이니까 사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 바이오주가 급등한 종목을 샀을 때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젠의 영향을 통해서 하락하는 것 치고는 최근에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가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코스닥의 하락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가격에서는 조금 기다려봐서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좀 버텨서 반등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해결된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또 진단키트 관련주가 기대감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